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할 신작 게임은 공포 게임 인사이드가 되겠습니다. 홀로 쫓기는 소년이 어두운 프로젝트에 휘말리게 된다고 합니다. 님보 같은 게임입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주 채팅창에 유튜브 친구들을 반겨주고 있어요. 오우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멋이 주간디! 멋이 주간디! 미안해요. 약간 이런 무리수를 할수 있어요. 방송하면서. 점프. 오, 야, 이런 거잘 탄다. 아, 예비군 가면은. 꼭 이런 걸 시켜, 그쵸? 좋아, 시작이야. 나 여행을 시작하자. 오우, 야.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그냥 지가 넘어가 버려. 뭐야? 지나가도 되나? 어어어어! 갔다. 저기 보이냐? 뒤에 사람 한명 있는 거? 여기 도대체 뭐 하는 지역이지? 벌목하는 덴가? 안 돼. 너 집에 갔어. 어떡하지? 좋았어. 멍청한 것들. 가자. 멍청하긴? 이걸 왠지, 이걸 잡고 넘어가야 될것 같지 않니?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와! 와, 얘 생각보다 힘이 세구나, 얘가. 굉장히 힘이 세네, 얘가. 오우. 다리 멀쩡한 거야? 요새는 주인공이 에어른이 없어. 그냥 무조건 타고 넘어, 그냥. 계속 갑니다. 헉! 헉! 뭔가 가져와야 될것 같다. 이걸 또할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이렇게 두고, 난 여기로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밀고 넘어가서 붙여. 헛! 마무님, 저기서 누가 형령한다고요? 그거 개소리예요, 개소리. 아까 개소리였어요. 저기 동생 둔적 없습니다, 이 게임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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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감놀. 개감놀. 계속 갑시다. 도대체 이 소녀는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 그리고 무언가의 프로젝트에 휩싸인다 했거든요? 갑자기 소년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잡으러 오는 것 같아 날. 그치, 개가 짖어가지고 그냥 계속 가도 되나? 미친! 뭐야, 마취총이다. 헐.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 그냥 가면 안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뭐야, 지금 그냥 쓴다고 해서 이게, 아, 오케이. 어쩐지 이게 있더라고. 그쵸? 됐어. 아, 그냥 사살이라고? 근데 등에 다트 같은 거 꽂혔었는데? 어? 내렸다. 내렸다는 얘기는 차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따 뜁니다. 헛! 오! 이것도 뭐 해야 돼! 잡혔다, 잡혔어. 아. 자, 다시 갑니다. 좋아. 정지. 됐어. 자, 나무 넘어주고. 좋아. 자. 잠깐만. 여기서 나무 넘어주고. 다음은 다음 생에. 야, 미친. 뭐야, 지금 총 맞아. 아, 무슨 다트 게임인가? 얘가 얼마나 잠수할 수 있을까? 이제는 올라가도 될 것 같아.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잠수. 근데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길래 이렇게 애를 그냥 막 죽여버려. 돼지들 보석? 그런 거 아닐까? 이게 돼지들이 이렇게 죽어있는 거 보면은 이 지역이, 쟤네들 혹시 마스크 썼나? 뭔가 오염돼 있는 그런 지역 아닐까? 여기서 뭔가 도망치면 그게 뭔가 전 지역이 퍼지게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이 돼지를 죽이고 안 먹을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걔한테 죽었나? 옥수수 밭이죠? 갑자기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가 생각나네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그 게임 하면서. 오. 이건 뭐야? 뭐냐, 이거, 뭐, 이거, 병아리냐? 병아리인가봐. 귀엽다. 밟을 순 없네요. 병아리들이 전부 다 나를 따라오고 있어. 좋은 초글링들이다. 귀엽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돼지를 그냥 뭐. 이거 그거 아니냐? 돼지 콜레라 아니야? 돼지 콜레라?
잠깐만. 아, 이거는 오케이. 단독을 주고 반대쪽으로. 어짜 됐어. 저 밑에 있는 게 스위치 같다. 오, 야, 낙법 오지는데? 이거 스위치 아니네. 먼저 이 발전기를 켜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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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발전기 온다. 된 거야?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잠깐만, 이거 누르고 있어야 될것 같아. 뭔가. 여기 한번 가볼까? 뭐야. 아, 잠깐만, 혹시 병아리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병아리들이 막 나를 막 따라오거든? 뭔가 이 병, 잠깐만, 설마 저기다 병아리를 넣는 건가? 여기다가? 뭔가, 내가 봤을 때 뭔가 병아리를 희생시키는 것 같은데? 여기 뭐더 이상 잡을 게 없거든. 병아리들이 나를 올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걸 해보자. 이 병아리들 있는 상태에서.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역시 링겐노 잔인데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역시 나는 쓰레기가 아니야. 정상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쵸? 근데 병아리 살았네. 다행이에요. 사실 뭐 죽어도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게임의 엔딩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으니까요. 애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컴퓨터에! 이렇게 실제로 떨어지면 돼지 피부에 제가 봤을 때는 살이 같이 붙어서 이식이 될 거예요. 아, 오케이. 이걸 밀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몇백 킬로일 텐데. 슬슬 주인공이 더 무서울 때가 아닌가. 뭔가 바닥에 뭐 있을 것 같아. 원래 어린애들 이런 것도 잘 타더라고. 어린애들이 몸이 가벼워서 저런 거좀 잘하기도 해. 그래서 원래 산에 오우 쉣더 퍼킹! 야, 잠깐만. 야, 얘 뭐야? 야, 잠깐만. 아, 오케이.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넘어가면 얘가 이거 부술 것 같아. 오케이. 됐어. 점프해 주고 그다음에 얘를 밟고 다시. 잠깐만. 아, 이게 아니야. 여기서 얘를 밟. 잠깐만. 이게 아니. 여기서 돼지색. 여기서 2단 점프가 안 돼.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 이제 얘가 뭐야. 오케이, 됐어. 아까 정신이 혼미했을 때, 그쵸? 얘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이걸 잡는 거 아니야?
그러네. 뭐야? 에반게리온? 내가 모든 걸 조정하고 있어. 어떻게 되냐? 들어. 그다음에 네 명을 모으고 일로 붙어. 이걸 미는 거야. 미는 게 아니라 내가 벌써 가지고 오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 바운스 바운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네. 제가 봤을 땐이 게임은 약간 정상인으로서는 게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상인으로서는 게임하기 좀 어려운 게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생각 돼지를 여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이게 난이도가 있는 게 정상인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 비정상인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그쵸? 저라면 가능해요. 저는 좋아해요, 죽이는 거. 그리고 이거 뭔가 이게 뇌를 조종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약간 약간 뭐 귀신 뭐 이런 뭐 곡성 이런 건가? 나 영화를 안 봤는데 곡성을 무서운 스토리 같아. 일단은 왼쪽부터. 별거 없어. 아, 이거 들면 되네. 오우, 되게 배경은 시골, 약간 좀 훈훈한 그런 노 부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노인 부부. 뭐야? 쟤네들도 머리를 조정해 줄수 있는 좀비들인가? 뭔가 약간 서울역에 급식 나온 것 같죠, 주말에? 노숙자들 급식 나온 것 같습니다. 더 가야 되는데? 이거는 올라타고 저걸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 더 왼쪽으로 안 가죠? 아, 아니다. 그냥은 밀어붙이면 되려나? 아,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아, 콧물 나와. 자, 반동을 이용해서 훗자. 자, 열고 이 꼬마애라면 이 정도는 그냥 내려갈 수 있을 거야. 또 병아리들이? 아, 참새네. 아, 저걸 내려야 되는 것 같죠? 아마 참새들 다시 모이나? 피지컬 엄청납니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여기까지는 갈 필요 없는 것 같고. 오케이.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한요 정도 해야 될것 같아.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 밀어. 아니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예, 해보자. 이건가 보다. 자, 가고, 그렇죠. 아,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자, 다시. 헛! 됐어. 헛! 됐어. 제발 밑에 참새. 참새야, 참새 저기 있다 다행이다. 사람도 죄책감 느껴. 야, 이거 바로 나가야 될것 같아.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아.